원래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셨어요? 작년 7월 20일 음력으로 응. 6월 8일 날. 근데 아버지 저렇게 아프신 게 길도 안 갈라졌어 왜? 응? 저기 아직 뭐 응? 그 다 물품도 다 정리가 안 됐대. 물품이요? 응. 그렇게 험하게 들어오시네. 아버님 들어오시네. 응? 불쌍하대 본인 보니까. 측은하고 불쌍하고 내 새끼 응?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미... 응? 너 보면 눈 감기가 어렵대 아버지가 응? 그 본인도 지금 아버지를 못 믿잖아 응? 본인 스스로가 죄인 같다 생각 안 들어? 그 본인은 양업계 조상을 얻고 있는 사주란 말이야. 응? 원래 실력님 몸주가 돼야 돼. 제발. 빌어야지 많이. 응? 그래서 지금 사자가 따라 들어오잖아. 저승사자가 먼저. 본인 점을 보려니까. 왜냐면 아직 상문이 나가질 않았단 말이야. 한 번씩 머리 안 아파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아픈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응? 저도 못 느끼게 응? 머리는 아플 때는 응? 여기서부터 자꾸 안 땡겨? 맞습니다 응? 그 이 가슴 명치에 이렇게 뭐가 얹혀 있는 느낌 안 들어? 답답한 응? 이유가 없어 응? 그리고 한 번씩 눈이 이렇게 침침해진단 말이야 눈알이 응? 허리도 안 좋아요 제가요? 관리 잘하셔. 예. 그리고 원래 누구 이렇게 두 분 산소짜리 파서 옮겼다는 얘기 못 들었어? 합장을 해놨던지. 응? 근데 자꾸 선산을 건드렸다고 자꾸 그래. 저희 아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 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 그 이장을 해서 이렇게 큰 형님네 사촌 큰 형님네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수목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신 경우는 있습니다. 예. 또 하나. 하나는 잘 몰라요. 예. 그 젊은 남자 돌아가셨다면 못 들었어? 아버지 형제가 됐든지. 아버지 쪽은 현재 쪽으로는. 그 없고 저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 동기간에니까 그 사촌 형 쪽으로는 이렇게 안 좋게 저기 하시는 객사야 객사. 또 이렇게 같이 들어오잖아. 아버지 손길 잡고 들어오시. 저런 게 본인을 자꾸 발목을 잡고. 전 볼 때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예. 법사님, 저기 제가 법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중요하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어보셔. 예. 우선 첫 번째가 제가 그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는데 마음은 안 드는데 자꾸 거기서 트러블 나잖아. 근데 여기 그만두지 말래요? 그만두지 말래요? 근데 자꾸 본인 자꾸 실수할 수 있어 그 자리에서 품이 아니게 옮기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근데 여기서도 불안하잖아 지금 이런 게 내가 잖아 저런 게 따라다니면 안 돼 초장에 얘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럼 자꾸 나를 흔들 수밖에 없어 그럼 본인 어디서 직장에서 오래 못 다녀 꼭 오해가 생기든지 아니면 내가 나갈 기회가 자꾸 만들어지든지 누구랑 시비를 붙든지 그래서 지금 애들도 아직 어리고 제가 가장이다 보니까 아버님 들어가시면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계속
구해지고 또 다니게 되고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건지. 구해는 지고 다닐 수는 있어요. 한 직장을 오래 다녀야 되는 게 문제지. 아, 예. 그래야 돈을 벌지. 네. 그래야 와이프가 답답하지 않지, 솔직한 얘기로. 네. 본인 보면 속 터져 죽을 건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고 실수로 이렇게 해서 그만두게 되고 이유가 네. 생긴다니까 자꾸 그게 나중... 저런 게 건드는 거예요. 조상 풍파가 네. 본인 양어깨 치고 앉아 있으니까 본인이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병이 오니까 네.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되고 싶어 되는 사람이 어딨어. 자꾸 기대잖아 본인한테는. 근데 안 알아주잖아 본인이. 안 풀어주잖아 저렇게. 힘 들고 싶어도 아직 형편이 남지가 않아가지고. 누구는 형편이 있어 사준 사람이 어딨어. 이 길 갈 때 뭐든지 누가 여기 올 때는 돈 있어서 오는 사람은 없어. 그지가 돼야지 무당집 찾아오는 거야. 본인 치고 들어오니까 먼저 오잖아, 아버지가. 따라서, 바지 자르 따라서. 이러면 좋을 꼴이 없어. 이 산에 벌전도 있고, 조상에 벌전도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게. 조상을 제대로 안 움직이고, 안 모시니까 어때? 자손들이 자꾸 꺾인단 말이야.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응? 산을 파고 움직일 때는 물어보고 파야지. 왜 무당들한테 왜 와서 물어보고 왜 하겠어? 안 그래? 사람이 이유가 있어. 사주가 나빠서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직성에서 자꾸 조상이 달라들든지 신이 달라들든지 먼저 들어오니까 납했으니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사주가 좋아서 인간의 복이 있어서 자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팔자니까. 그러는 게 먼저 오니까 저는 사주 보고 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의도와 상관없이 먼저 들어오잖아. 본인을 보고 싶지만 저분이 먼저 앉으니까 어때? 저분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저런 것들이 원인이었어. 아빠 앞에도 본인 아버지 앞에도 저런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평생 고생만 하셨단 말이야. 본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돈 남는 게 없어. 솔직한 얘기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게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 남들은 똑같이 12시간 일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8시간 일하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 사람의 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운기가 안 돌면은 사람이 잘 안 돼. 그 운기가 돌아야 된단 말이야. 다 이런 데 오는 것마다 다 그런 사람 그런 영향을 받지를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 부적도 써주고 어떤 사람 여기 오지 말라기도 하기도 하고 응? 어떤 사람은 응? 좀 풀어서 이 고비 좀 넘기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본인네들이야. 그건 팔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10가지, 20가지가 있어도 왜 내가 안 풀리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게 저런 데서 먼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원진다, 안진다. 잘 되고 싶으면 부모님, 내 부모고 윗대 어른들이고 길문이 잘 닦이면 본인 사주에 인간도 들어오고 직장도 탄탄해지고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리면은 자꾸 본인 부부도 끊어놓는단 말이야. 응? 와이프 성격도 만만치 않아요. 응? 안 그래? 응? 근데 요즘 그 좀 다르게 그냥 좀 본의 아니게 응? 서로 믿어야 되는데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리고 본인도 지금 것보다는. 와이프로 의심하잖아. 안 그래? 예, 그래서. 응? 저게 바람났나? 뭐하나? 그게 가장 궁금한. 응. 근데 본인 부부 생활도 솔직히 제대로 안 하잖아. 예.
응? 그러면 그 여자도 와이프가 우울증 있는 건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을 못 두니까 어때? 밖으로 나가는 거야 저렇게 거짓말하고. 왜? 본인한테 풀지를 못하니까 나가서 사람들하고 푸는 거야. 왜? 본인 너무 고지식하거든. 그러면 내 큰애, 큰아는 큰애기하고 자꾸 부딪힌단 말이야. 엄마랑도 어린애가 자꾸 눈치만 보잖아 저렇게. 이제 자꾸 해, 이게 부부가 갈라지니까 자식도 거기서 자꾸 끊어지는 거. 이게 작년부터 들어왔단 말이야, 본인들 자기가. 부부 생활도 자꾸 끊어진다는 느낌 자꾸 안 들어? 관심을 안 두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뭡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밖에서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당연하지. 어떤 걸로 인해서 다시 또 본인 사업하면 안 돼. 어. 왜냐면 사주에 사업사주가 없어. 원래 직장문 열어야 돼. 왜냐면 인간복이 없어서 그래. 그 너무 고지식해 본인이. 응? 그러니까 본인은 안 되는 거야. 응? 그 마음 독하게 먹고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예. 응? 하나하나 다시 잡아 나가야 돼. 응? 자꾸 부부도 끊어놓고 자꾸 그런단 말이야. 왜? 조상이 자꾸 옆에 서 있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쇠빠지가 돈 벌면 뭐 할 거냐, 어머니. 남는 게 없는데. 부사님, 저기 아버님 육품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할 때 다 해드리고. 원래 가장... 아빠 영정 사진 태웠어? 예. 태우고 옷까지는? 옷까지도 다 바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저희도 했고요. 응. 근데 몰라, 자꾸 누가 가져갔던지. 응? 그럼 다 몰라요 지금 나도. 전에 우연찮게 어머니의 아시는 분이 이렇게 법사님처럼 그런 분이셨는데 식당에 어머니가 일하고 계셨는데 오셔가지고 법사님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더니 가장 아끼는 거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 하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치라고 보니까 안식구 저희 안식구가 사준 거라고 그래서 우연찮게 보니까 핸드폰을 그렇게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뒤늦게 제일 뒤늦게 알아서 그거를 해드렸거든요. 왜 지금 무슨 근데 그 왜 이러는 또 찾아봐요. 아, 또 있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쳐져 있고 그 본인 애가 안 해줘서 길을 안 갈라줬단 말 제대로. 아, 맞습니다. 천도제도 지금 생각 중 있는데 지금 아직 형편이 그래서 형편 따지면 자꾸 본인네 부부 집안만 다 흐트러져 더. 죽은 망자도 힘들고 살아있는 사람도 힘들어 더. 금액은 얼마 정도 선을 할 수 있어?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 나도 개인적으로 다. 아, 여기서 또 얘기해 줄 수는 없어.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응? 그래서 그게 먼저래. 그래야지 부부도 끊어지는 것도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응? 뭐 저희 어머니, 호르몬이신데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욕을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도 장수하실 수 있으시는지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자가 안 나가면 나중에는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얼마만 안 남았다 자꾸 그럴 수도 있고. 응?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엄마는 낙상수 조심 많이 해야 돼. 낙상수요? 넘어지고. 왜냐면 동짓달 섣다려. 엄마 식당에서 일하든지 움직이든지 엄마는 일은 무서워하지 않아. 응? 조심은 하셔야 돼요. 할매들은 넘어지면 큰일나. 못 일어나. 그래서 미리미리 잘 막아놔. 응? 또 궁금하신 거.
지금 다니는 회사는 계속 제가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나요? 그리고 안 씻고 이런 어쨌든 간에 제가 큰 걱정은 지금 현 상황에서 큰 걱정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근데 여기서 미리 막아야 돼. 안 그러면 가. 예상했던 대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미리 이런 거를 미리 미리 알으라고 이런 것도 이런 데 오기도 하는 거 이것도 운이야 아빠 운. 운이 되니까 이렇게 점사도 보지. 저 어머님은 장수할 수 있으시나요? 고비고비 많아요 어머니는. 왜냐면 두 번의 고비는 있어. 그걸 아 그래요? 그걸 잘 넘기셔야 돼. 제가 몸이 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서 저혈당이 와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생겼고. 맞아요. 본인 머리로 올라온다고 지금. 뇌경색이 한 번 왔었어요. 예. 네. 그래서 저 조심해야 돼. 그럼 쓰러져. 그러니까 제가 법사님 제가 진짜 답답한 게. 근데 진짜 살고 싶으면 저분들 먼저 대우를하라고. 저희가 원인이야. 원인 제공은 귀신 바람이야 이게. 가족이고 자손이고 그런데 나는 그럼 내 할머니고 내 할아버지가 왜 날 쳤겠어.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 돈으로 명땜하고 숫땜하라고. 모르니까 본인네들 당하는 걸 계속. 당장 뭐 그 돈 5,600, 7,800이 아깝다고 생각하겠지. 본인 쓰러지면 누가 돈 벌 건데. 내가 아침부터 두통약을 내 알을 먹었어, 내 알을. 본인 보니까 내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지금. 우리는 길은 알려주지만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는 본인네들이야. 장수가 문제가 아니야. 저렇게 사자가 따라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그럼 집안에 우환을 낄 수밖에 없어. 옛날부터 조상손은 가시손이라고 그랬어. 그냥 보고 싶어서 건든 손이 자식은 크게 다쳐. 딸은 그 무건에 저희 아버님께서 뭐 따로 말씀. 지금은 말을 다 못해요. 솔직히 여기서 말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 아, 여기는 그렇죠. 그럼 예의의 법이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오신 자취만 알려주고 어떻게 오셨는지 알려주고. 응? 그 한을 듣고 월을 듣고 싶으면 풀어줘야지. 가슴에다 응어리 주지 말고. 마지막으로 저희 애들은 다 어떻게. 큰애는 칠상에다 많이 빌어줘야 돼. 내 얼굴 내잖아. 자꾸 큰애는 눈치만 보고 저런다고. 응? 성격 쟤도 고다요. 성격도 세고. 근데 지가 감추고 저렇게 있다 보면 그걸 자꾸 풀어줘야지 부모가. 마음을 풀어주고 자꾸 얘기해주고 움직여주고. 근데 누구 하나 걔하고 자꾸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는 지금 정신 빠져갖고 잠깐 나가서 돌아다니기 바쁘고. 본인은 일한다고 직장에서 움직이고. 들어오면 애들을 봐주기를 해 뭘 하기를 해. 자식은 부모가 얼마만큼, 요즘 자식들은 부모가 얼마만큼 관심 갖고 얼마만큼 길을 찾아주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딸내미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 먼저 정신 차리고 내 부모 존중은 길자에게 닦아서 보내주시고. 네. 알았죠? 내 마음 하나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네.